1995 제4회 KBS 대학교제 그야말로 모여서 개그적인 웃음을 보여주는 대학 개그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세원입니다. KBS가 질 높은 코미디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기 위하여 대학가의 젊고 참신한 인재를 뽑는 KBS 대학 개그제. 이 개그제가 벌써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4회 대학 개그제입니다. 네, 잠시 후에 인사를 드리겠지만요. 이 대학 개그제를 통해서 발굴된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KBS 코미디를 이끌어가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오늘은 어떤 참가자들이 본선에 올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00여 팀이 1, 2차 엄중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바늘구멍 같은 네. 예선이었습니다. 저는 못 통과했던 그 구멍을 네. 이들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2팀이 겨우 살아남아서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네. 오늘 5팀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네, 오늘 경연이 대단합니다. 시상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네. 자, 우선 동상 두 팀에게는요, 장학금 3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네, 그리고 은상 한 팀에게는 50만 원의 장학금과 트로피, 그리고 금상 한 팀에게는 100만 원의 장학금과 트로피, 그리고 영예 대상에는 200만 원의 장학금과 트로피가 여러분 수여됩니다. 네, 그리고 이 다섯 팀에게는요, KBS 개그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도 나오나요? 나오죠. 아, 자격증이 나옵니까? 갖고 계세요? 아, 저도 안주머니에 있습니다. 아, 저도 안주머니 개그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자, 선배 희극인이신 이상혜님입니다. 코미디 작가이신 김일태님. 중앙대 교수님이신 양광남님. 코미디 전문가이신 김경태님. TV2국 국장이신 김영태님. 네, 오늘 심사해주시는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으신 분들인데 굉장히 무게를 많이 잡으십니다. 특히 이상혜 선배님은 안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무게를 굉장히 잡으시네. 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개그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열두 경연에 앞서서 참가자 여러분들의 결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1번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성함이? 홍석천입니다. 홍석천 씨. 네. 네네. 지금 하시는 일이? 뮤지컬 배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뽑힐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영만 선배님께서 네. 저를 뽑아주시겠다가 아까 뒤에서 제가 조금 찔렀거든요. 네, 인터뷰하다 마음이 편했어요.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참가번호 2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장숙, 김숙입니다. 네, 본인들의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주위에서는 모두들 대상이다. 쟤들은 분명히 대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외치지만 저희는 동상쯤이면 만족을 하겠다. 네, 2번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3번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이영주요. 특별히 어떤 그 각오라든지 있습니까? 네, 꼭 개그맨이 되고 싶습니다. 대학 개그제는 애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애들은가, 대학 개그제는 놀이가 아니야. 네, 아주 좋은 성적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세 분들의 모습을 직접 무대에서 보시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1번 한양대학 연극영화과 4학년 홍석천 군 춤과 음악을 가면 새로운 개그를 선보이겠답니다. 안녕, 하식이 비옵니다. 저 그러니까 저는 참가번호 1번 성명 홍석천이구먼요. 몸매 사이즈는 36, 22, 36이고요. 앞뒤 꽃가루 미용실 언니가 자꾸만 나가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구먼요. 이거 아닌데? 저 심사위원님,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했나 봅니다. 참가번호 1번이거든요. 이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땡땡이 무늬가 그려져 있는 머리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심사위원님들께서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특별히요. 좀만요. 땡! 땡!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새 소원이 뭘까? 완벽한 육체, 번뜩이는 재치, 잘생긴 외모. 우와, 사이비는 많지만 복제품은 없어. 나는야, 오리지널 땡땡 요정 석천. 야, 자, 어서 내게 소원을 말해봐. 하나, 둘, 셋. 그 이상은 절대 사절. 외상 반품 교환 절대 사절. 오, 뽀빠이. 백화점 세일이 아니라는데요. 오, 조혜련 씨. 강수현 씨처럼 되는 게 소원이라고요? 오, 너무 힘들다. 하지만 난 땡땡이 요정. 강수현. 처음엔 그냥 맥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려서 만들어 때나 어쨌다나 몸으로 느껴보세요. 오, 조혜련. 처음엔 그냥 맥주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나 속인 거야. 얼렸다나 녹였다나 몸으로 느껴봐. 오. 제 소원이 뭐냐고요? 제 소원은 아셨죠? 그럼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새 소원 성취 다 하시고요.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에 시상식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참가번호 2번 성심외국어 전문대학 재학 중인 김숙량과 부산 동아대학에 재학 중인 이장숙량이 선보이는 개그입니다. 경쟁시대. 안녕하세요. 장숙, 김숙입니다. 저희는 남남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한 몸이나 다를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배가 아프면 제가 머리가 아프면 이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 시대입니다. 저희는 한 팀으로 참가했지만 솔직한 제 심정은 저만 붙고 얘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대상을 5년 뒤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정정당당히 심판을 받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먼저 코미디계의 대부이신 서영주 씨의 흉내를 똑같이 내보겠습니다. 정말 똑같이 내야 됩니다. 꼭 똑같이 내야 됩니다. 똑같다.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뿌루바빠. 똑같죠? 너무 똑같다. 아주 똑같죠? 이 콧수염만. 이 콧수염을 붙이면 아무나 다 똑같겠죠? 그럼 이번엔 제 손가락의 유연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탄!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2탄! 손가락이 여기 붙습니까? 3탄! 4탄! 손가락의 일자 표기 못
신기하죠? 감사합니다. 남들은 식초 먹어서 유연해진다는데 이번에 식초에 손 팍팍 담궈서 유연해졌답니다. 그러면 식초를 많이 먹는 제가 허리와 다리를 휘어 보이겠습니다. 우와, 너무 잘한다. 우와, 너무 잘한다. 너무 유연하다. 근데 개그제는 왜 나왔어? 서커스 다니나 같이? 그러나 저의 눈과 저의 춤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눈, 손, 노래, 신신해!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이번에는 이제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살냐. 눈에는 눈, 이빨은 이빨, 춤에는 춤이죠. 김한성! 너의 새로운 춤이 마음을 뺏긴다. 믿음조지. 터닝! 원, 투, 현진영! 싸는 것과 스탑! 경쟁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 올바른 경쟁, 정당한 경쟁만이 발전을 하겠죠? 저희는 오늘 개그계의 발전을 위한 경쟁을 보여드렸습니다. 끝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이 되어버린 날이 준 것 같은 너의 모습 지금 너에겐 변명처럼 들리겠지. 많이 웃고 싶어 싶어. 그대 기억 속에 장수 김수. 네, 이제 참가번호 3번 대만 모임대 철학과 이영주 양입니다. 자신의 장기를 선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도전 대구 30 보시죠. 여기 있는 30개의 개그를 선택해 주세요. 아, 1번 선택하셨습니다. CF 개그. 정복 당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여기가 어디야? 대한독립 만세. 네, 이쪽 심사위원님께서 7번 선택하셨습니다. 뮤직 개그! 이번 대학 개그제 참가 중인 출연자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 개그 취지는 우정과 사랑, 순위보다 정다운 친구들 보자. 네, 과연 출연자들의 생각이 정말 이러한지 테이블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대상을 줘, 대상을 줘, 대상을 줘. 독사 같은 이라고. 전 정말 대학 개그제 응시하게 된 것이 사랑과 우정 때문이었다고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럼 제 말이 정말인지 제 테이블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애들은가, 애들은가, 대상은 내 거야, 대상은 내 거야. 우와, 창피! 우리 모두 사심을 버리고 정직해지자고요. 네, 저쪽 신사연님께서 3번 선택하셨습니다. 무비 개그!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원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니 시샤마란나 워시 황비홍다 여동생 황비흥아 한국오니 한국남자 팅하와. 네, 그렇습니다. 황비홍의 여동생 황비흥마저도 한국남성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성 여러분, 국산품을 지킵시다. 네, 저쪽에 계신 심사위원님께서 30번 선택하셨습니다. 시사 개그! 얼마 전 우리를 경악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그 이후 각급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다리들이 병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연 다리가 병들어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병들어 있네요. 여보,
보일러방이 아버님 놓아드려야겠어요. 네, 저쪽 심사위원님께서 15번 선택하셨습니다. 이미테이션 개그! 저는 남들이 다 아는 서태지, 서유석, 이주일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심사위원님을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개그맨 실기 시험장, 박 심사위원님 말씀입니다. 야, 해봐! 아니, 개그맨이면 그렇게 못생겨도 되는 거야? 요즘 개그맨들은 얼굴도 번질거려? 됐어! 다음은 김 심사위원님 말씀입니다. 야, 또 이주일 흉내냐? 아, 오늘 몇 번째냐? 정말 짜증나네. 가봐. 네, 다음은 이 심사위원님 말씀입니다. 아니, 나 먹기는 개그맨이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데 개그맨 뽑는다 그러면 꼭 오버 못하는 애들이 어디라? 여기가 무슨 나머지 공부반 통찬이 하는 것 같잖아. 네, 그렇습니다. 나머로 끼는 개그맨이란 직업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그맨 여러분, 노력합시다! 아,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정말 실력들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요, 서세원 씨는 처음에 방송 데뷔할 때 어떤 소재로 방송에 데뷔하셨어요? 전 중국말로 데뷔했어요. 그때도요? 네. 어떤 건데 짧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당나라가 망하고 황건적이 이 땅에 섰다. 당시 하루야 망해야 황건적 날라날라시냐. 그때도 그렇게 해도 상을 줬나 보죠? 그럼 안 줬을 것 같아요? 참, 서현선 씨는 뭐 했어요? 아, 근데 저 지금 생각하면 저는 흉내냈었어요. 뭐 해냈었어요? 저요, 깍두기 먹는 할머니 막 이런 그 깍두기 먹는 할머니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아유, 깍두기가 너무 커서 이런 거 했었어요. 네, 안 한 길을 다행이네. 안 시킬 걸. 자, 이번에 잠시 쉬어가는 뜻으로 네. 하예탈 남희석 씨가 우리 개그맨 출연진 전체를 오늘 참가자 전체를 데리고 야외로 날아갔습니다. 네. 자, 야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 보시죠. 남희석 씨. 여기는 명동입니다. 대학 개그제 본선 진출자들이 여러분들을 직접 웃기기 위해서 이 명동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 아 마지막 이젠 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금부의 황대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웃겨드리겠습니다. 제 파트너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저희 신한여행을 찾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네, 현금부의 인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직원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리에 사람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웃어도 괜찮지? 그래서 자, 간다! 가냐? 네, 뉴 원석군입니다. 자. 도관이 힘주지 말라 했지? 저 아저씨 좀 제대로 해줘요. 시키는 사람도 그렇지만 따라하는 사람은 뭡니까? 좀 섹시하게 해봐. 네, 따라하는 사람들이 더 웃겼어요. 이런 복장이 아니야. 5번 홍성수. 아, 이거 벗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영화 배우 박중훈 씨가 폭탄 맞은 것 같은 얼굴이에요. 카메라 잠깐 봐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야, 마지막 소원 있다. 소원 뭐냐? 내인 영자를 불러다. 영자. 여기다 잠깐. 내 영자. 만주 씨, 거기 너무 높아요. 어지럽다. 어지럽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카메라맨 아저씨를 불러다. 여기다. 가산 소동이었어요. 뛰어내릴 때 예쁘게 찍어주세요. 웃겨야 산다. 웃겨야. 아이스맨까지 등장했어요. 썰렁 안 하고 뿌리네요. 자, 언제나 남을 웃겨야 하는 개그맨,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개그맨. 이 개그맨을 웃겨야 정말 웃기는 게 아닐까요? 자, 갑시다! 두 번째 두 명입니다. 개그맨을 웃겨라. 선배 개그맨을 웃기기 시작했습니다. 겁없이도 못 마십니다. 빠빠라빠빠빠빠 저건 참 웃기네요. 네, 웃겼어요. 아이스맨이 웃다니. 아이스맨이 웃다니. 아이스맨이 신분증과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끼익! 아, 저
신호 위반도 안 했고요. 안전벨트도 맸는데 아니 뭐가 문제죠? 과적입니다. 김영곤 씨가 과적이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황당해서 웃었어요. 11번 소현주 양 춤을 췄어요. 아빠 나 땄어. 이다 이놈의 가지다가 문이야 그냥 말리자. 아빠 큰건데 이놈아 가시나가 사이에 끼고 그냥 잡으면 될 거 아닌가? 아빠 웃기졌어. 이놈아 가시나가 김영곤 씨가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언제 어디서나 웃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선 무대를 향해서 출발! 아주 고생 네,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 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남을 웃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저 서현선 씨는 본인이 남을 웃긴다고 생각하세요? 네? 글쎄요, 뭐 저는 거기까지 네.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저를 보시는 다른 분들이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보다는 이 한국 여성, 이 가날픈 선을 지닌 그런 게 참 어울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혹시 생강 싸온 거 있어요? 왜요?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근데 서서연 씨는 그렇게 말씀하신 서서연 씨는 개그맨 안 했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그하지. 좀 다행이네요. 네. 아니 그럼 뭐 제가 이 얼굴로 차인표 흉내내겠어요? 아 왜요? 또 비슷하죠. 아니에요. 네. 저기서 빨리 지나가요. 자 이번에는 네. 자 그럼 예, 참가자들의 네. 경연을 다시 보시기 전에요. 전에. 네. 김용만, 김국진 씨를 다시 불러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제가 참가번호 4번 만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황승환입니다. 임정희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과의 이 표정 연기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해보시네? 예, 저 짐 캐리 씨 훈련입니다. 예. 네, 참가번호 5번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5번 공성수입니다. 어, 박중훈 씨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아, 예, 그런 소리 가끔 듣고 있습니다. 박중훈 씨 어떤 그 개성적인 연기를 흉내낼 수 있어요? 박중훈 씨는 아무래도 연기하면서 이렇게 네. 오버하는 게 있는데요. 네. 남들이 좀 웃음 소리가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어, 한번 해보세요. 웃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재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는 친구예요. 네. 참가번호 5번을 만나봤습니다. 네. 네. 참가번호 6번. 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예. 각오가 있다면요? 네.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개그제 한다면 한다. 네. 이상 4번에서 6번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예. 네. 참가번호 4번. 주한전문대학의 대학생인 황승환 군과 서일전문대학의 대학생인 임정희 양이 꾸미는 무대입니다. X세대 사랑법. 안녕하세요. 황승화 인정입니다. X세대 사랑법. 신세대 사랑법 제1단계. 1995년은 무슨 해? 돼지에 난 누구? 정각에 도착했지만 5분 더 있다가 카페로 들어서는 자존심 강한 왕자병 환자. 넌 누구? 언제부터인가 예쁘다는 말보다 섹시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공주병 환자. 여기 어디? 아크 정답 뭐? 카페. 우리 지금 뭐해? 미팅! 안녕, 나 니차드 황이라고 해. 주림이라고 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니? 아빠, 엄마, 형 있어. 아빠는 뭐 하셔? 의사. 의사? 엄마는? 엄마 변호사 하셔. 변호사? 형은? 형은 박사야. 그럼 너? 삼수해. 야, 나도 삼순이야. 부담 갖지 마. 그래? 야, 근데 너 미팅은 몇 번 해봤니? 꽤 해봤었는데 애들이 영? 아니야, 나는 웃길 애가 좋거든. 좋아, 그럼 내가 한번 웃겨볼까? 웃겨봐. 먼저 맹군의 집 개야. 우와! 우와! 저 요건 진짜 웃길 거야. 춤추는 공. 비장의 무기 톰과 제리에서 톰이 제리 머리에 꽂힌 화살을 뽑는 거야. 넌 제리. 하나, 둘, 셋. 정말 웃기다. 우리 여기서 시간 죽이지 말고 젊음을 불태우러 가자. 좋았어.
신세대 사랑법 제2단계. 여기 어디? 어제 크카페. 리차도 어제 정말 즐거웠어. 우리 확실히 리듬앤 블루스에 강한 것 같아. 리듬앤 블루? 오, 마이 러브, 마이 달링.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차들 계속 말든 다음 주에 스키장 가자. 스키? 스키. 또 내가 스키 1인자 아니냐? 너 스키 잘 타? 이만큼. 좋아, 내가 가르쳐 줄게. 자세 잡고. 잡고? 자, 먼저 활가. 활가. 오, 좀 타는데. 굿. 요건 따라 하기 힘들 거야. 자,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스키 점프. 그럼 너 봅슬레이 타봤어? 내가 봅슬레이 가르쳐 줄게. 야, 여기 손잡이 잡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야, 재밌지? 가슴이 탁 트는 것 같아! 리차도 스키장 해외로 가는 거지? 당연하지! 빨리빨리? 참! 약속 있었지? 야, 스키장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내일 만나서 하자! 어, 그래? 잘 가! 야, 근데 착감 내고 가. 신세대 사랑법 제3단계. 여기 어디? 어제 그 카페. 리차도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 인상관이 틀려. 우리 집에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 너도 그 생각이니? 너도 그 생각이니? 넌 어쩜 나하고 이렇게 잘 통하니? 일이 통하는 것 같아. 야, 그동안 즐거웠다. 안녕. 근데 주디. 리차드. 우리 앞으로 길 가다 우연히 만나면 아는 체 하지 마. 하지 마.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5번 숭실대학교의 봉성수 군은 사회 전반의 모순된 면을 낱낱이 파헤친 시사객으로 본선을 참가했습니다. 아낌없이 파헤치려다. 함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마구 파헤쳐서 팍팍 고발하는 아낌없이 파헤치려다의 공친다입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락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락카페를 찾으신 청소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날 맞으신 두 분이 계시는군요. 첫 번째, 말죽거리에서 팔불출시. 네, 발음이 제대로 안 됐군요. 팔불출시입니다. 네, 여자친구의 쌍꺼풀 수술을 축하한다고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네, 24번째 가출을 축하한다고 너 가출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지금 방금 들어왔네요. 네, 형 단속 떴어? 네, 형 단속 씨가 세상을 뛰셨나 보죠? 네, 형 단속 씨가 뛰신 것을 진심으로 야야야 떴어 떴어. 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장입니다. 청소년이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목소리를 변조하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청소년, 청소년. 이거 텔레비전에 나오는구요. 아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데 출입을 했고 언제까지 출입을 할 것인지. 고1 때부터요. 다시는 출입을 안 할게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저분은 영화배우 박중훈 씨 아닙니까? 박중훈 씨, 박중훈 씨. 죄송합니다.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았군요. 저 야야야, 그래그래 대사 빨리빨리 치려니까 알았어. 야, 나 완전히 박중훈인데 고생 끝났다. 전화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뭐라고? 뭐라고? 나 완전히 떴잖니. 심사위원들이 나보러 말 노랜다. 그래 오늘 끝난 거야. 그래,
전 사실 영화배우 박중훈님 아니에요. 전 웨이터 박중훈입니다. 박중훈 현관에서 박중훈을 찾아주세요. 부킹의 범죄 박중훈. 네, 참으로 박중훈 씨와 너무나도 닮았군요. 웃는 모습이. 제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당국에서는 뭐라고 있는지 관할 경찰서 경사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와, 눈 돌아가네. 아니, 지금 대책을 세우자 그랬지 지금 뭐라고 계신 겁니까? 우와, 근데 저놈은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내 자식이네? 어째서? 뭐 때문에? Why? 죄송합니다. 전 이만 쪽팔려서. 아니, 지금 오늘도 진짜 한계 없네. 네, 아낌없이 파헤치는다. 오늘도 공만 치다 가는군요.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공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집시다. 끝으로 저희 아낌없이 파헤치는다에서는 시청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원목가구에서 강목 다섯 자루와 여의도 한약방에서 팔다리가 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열 대씩을 나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바로 이제 6번 대화대전문대학의 대학기인 김은희 양과 공미정 양은 슈퍼모델 선발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파워 개그를 선보입니다. 광고 멘트처럼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 나이 20대. 특기 모터사이클. 닦기. 취미 닦은데. 침뱉기. 어머, 너 너무 예쁘게 태웠다. 어디서 태운 거야? 난 하와이에서 태웠다. 근데 너 나랑 좀 다르게 탔네. 어디서 태웠니? 난 아현동 가스 폭발 때 태웠다. 나 오늘 학교 안 가! 왜? 잘렸으니까! 나도 학교 안 가! 왜? 같이 잘렸잖아! 널 봐도! 이럴 때? 근데 맛이 좀 시큼하다! 소주에 사과 하나 더 넣었어요! 소주에 사과 하나 더 넣었다고요? 소주? 애플? 하나 더? 하나? 원? 원더풀? 맞았어요! 어머! 맞아요? 맞았다! 한 명 더! 이게 무슨 음료수인 줄 알아? 안주야! 가라! 여보, 나왔어. 아이, 오늘도 또야? 아유.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마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광고의 홍수 속에서도 문밸런스 형은 안 되겠죠? 붐! 쉣쉣쉣! 또 붐! 붐! 쉣쉣쉣! 또 붐! 틱틱틱!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잠시 쉬어가는 뜻에서 지난 1회부터 3회까지의 시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네.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의 다큐멘터리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 연계대학의 입시 비리가 검찰 수사로 그리고 입시 부정. 이 온갖 사회적 역경 속에서 대학 개그제는 탄생했다. 닫혀있는 사회에 웃음을 던지기 위해 노인분들에겐 삶의 활력을 드릴 때 그러니까 제1회 대회를 통해서 김용만, 양원경, 남희석 등 이전과 다른 신세대 개그맨들이 등장했고 하루는
어느 날 그 아저씨의 눈이 맞더라고요. 이들은 새로운 느낌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KBS 각 프로그램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해 나갔다. 계속해보세요.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나... 좋다. 제2회 대학 개그제를 통해서는 연기파 개그맨 박수림, 손동환, 장미화 등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들의 세련된 연기도 대학 개그제의 어설픈 몸짓을 딛고 일어선 결과이다. 1993년은 건너뛰고 94년에 다시 이어지는 제3회 대학 개그제를 통해 또 새로운 그룹의 개그맨이 탄생했다. 지금은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적고 단역에 불과해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실한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KBS 코미디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네, 아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예전에 장미화 씨의 모습은 대단해요. 박수림 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손동아 씨도 그런 것 같아요. 손동아 씨도 네. 참 많이 발전했네요. 자 어쨌든 간에 형만한 아우 없다고 말해요. 네. 이제 오늘 이 대학 개그제 수상자들 또 이 형들의 버금가는 그런 아우가 탄생하기를 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시 참가자들의 경연의 장을 마련해 보기 전에 네. 저희가 또 불러볼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이분들 늘 불러야 돼요. 김용만, 김국진 씨 모셔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7번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만주입니다. 네, 같은 과 4학년 재학 중인 김성원입니다. 저 동생이 또 나왔다고요? 네, 참가번호 3번으로 나왔습니다. 제 동생하고 저하고 한국 최초의 남매 개그맨을 선보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참가번호 8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자기소개를 있는 힘대로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8번 명지시절 유은주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참 이쁘죠? 근데 제 아카르마가 어울릴까요? 역카르마가 어울릴까요? 아,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돼지 띠에 또 돼지 띠입니다. 아, 꿀꿀이 꿀꿀이. 저 열심히 해서 상 받겠습니다. 떨어지면 카스테라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9번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부산 경상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유원석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그 서울 예전에 94학번 네. 맞지? 네, 연극과에 재학 중인 한상규라고 합니다. 예, 말씀 참 잘하시네요. 예, 말씀 참 못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참가번호 9번까지 왔습니다. 7번부터 9번까지의 경연 장면을 현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7번, 건국대학에 재학 중인 김성원 군과 이만주 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를 했습니다. 거꾸로 보는 가족사. 저희 집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시대 때 훌륭한 일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할아버지 암호명은 제비, 제비셨습니다. 정말 멋있죠?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날 동네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저희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저희 할아버님의 암호명을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나와라 이 앞제비놈아! 앞제비 집안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은 정말로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 당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그 나쁜 무리들의 고문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고문 첫째 날. 말 못한다 이놈들아! 고문 둘째 날. 으아! 말할까? 고문 셋째 날. 으아! 말하고 싶다.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뭐가 또 궁금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부끄러움을 씻고 보다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자동차 세일즈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김영곤 씨에게 티코 한 대를 팔았습니다. 네? 못 믿으시겠다고요? 보시죠. 차 문을 연다. 몸을 구겨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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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문을 닫는다. 땀을 닦는다. 자, 앞유리 닦고
뒷유리 닦는다. 자, 시동을 켠다. 자,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1단, 2단, 3단, 4단 출발. 야, 타. 네, 국산 차를 애용합시다. 네,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 역사를 보내는 동안 치욕의 순간도 있었고 또 영광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순국선열제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잠깐! 이상해 선생님, 작년에도 뵙고 올해도 또 뵙는군요. 하지만 올해는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8번 명지실업전문대학교의 유은주 양입니다. 유행을 따라 사는 현대 여성을 풍자한 개그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여자. 왜 살아? 저는 유행의 첨단에 걷는 여자라고요. 유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유행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랄랄랄랄랄랄. 배꼽티. 나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옷 하나 샀잖아. 아,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유행하대? 뭐 배꼽티. 나 그냥 입고 유행 시켰잖아요. 그런데 경찰한테 잡혀갔어. 왜? 배꼽만 가린 티를 입었거든. 선텐. 눈이 부셔요. 햇빛만 보면 그냥 벗잖아요. 난 또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창살 밑에서 그냥 태웠어요. 그래서 얼룩말이잖아요. 얕아져. 누구야? 야타종 유행할 때 나 그 유명한 압구정동 거리를 쏘다녔잖아요. 그런데 늙고 돈 많다고 구타적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자가 아름다워지는 건 최고의 소원이겠죠? 이 눈, 이 코, 이 입. 성형수술 유행할 때 나 싹 뜯어고쳤잖아. 왜? 이뻐지려고. 그런데 절대 눈이 안 감겨. 그리고 수영할 때 내 코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노래 부를 때 목소리 괜찮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가발 유행할 때 나 최신 유행 가발 쓰고 선보러 왔어요. 그런데 딱지 맞았어요. 왜? 아, 안녕하세요. 아, 참 오늘 분위기도 좋고 나 이쁘지 않아요? 오늘 데이트 한번 해줘요. 유행. 유행! 유행의 첨단을 걷던 내가 이 모양이 꼴이잖아요. 자, 젊은이 여러분, 젊음은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행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개성을 참신하게 지켜야만이 우리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가번호 9번 한상규 유원석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위적 로드 개그. 안녕하십니까. 로드 개그를 추구하는 개그브라더스의 유원사 한상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말씀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두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꿈과 우정을 통하여. 컷! 일단 보시죠. 김경재 선생님, 머리 다 닦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원석이랑 안 싸울게요. 왜 이런 개꿈을 꾸지?
안녕하세요. 저는 뻐꾸기 시계인데요. 7시에 깨워달라며. 아! 늦었다! 아따! 놓읍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단지 나의 착각이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스탑! 노래, 춤, 아니야! 그래, 니 잘났다. 그러는 삶의 목적과 니 혼자 다 해먹어라. 니가 잘나면 얼마 잘났길래. 망각한 채 급기야. 니 잘났다. 얼마나 뜨는가 보자. 타작과에 입학하. 무지무지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타다다다 땡. 오타. 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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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도저히 못하겠어. 안 해. 왜? 우리 엄마가 난 제복을 입은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 제복. 그래. 이 기회 나도 떼어치고 딴 일 해봐야겠다. 사나이 인생 한 방에 뛰는 거야. 서로 각기 다른 인생을 걸어온 그들. 10년 후 그들은 우연히 한 장소에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친절. 이봐 어딜 들어가. 수희 아저씨 저는요. 넌 원서? 넌 상규? 아! 넌 꿈을 이뤘구나. 그래. 난 꿈을 진절 이뤘어. 넌 나? 묻지 마. 너 뭐 됐어? 얘기를 해봐. 난 괜찮아. 얘기를 해봐. 아니야. 아니 뭐야? 그래. 족발 배달한다. 족발 배달. 족발 배달. 족발이야.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 움직였지? 움직였지? 알고 있어. 움직인 사실에 대해서 난 블랙카드야! 움직였어. 움직였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꿈은 여러분에게 그래. 어떻게 다가갈 것입니까? 알았어. 난 이제까지 헛된 삶을 살 거야. 개그맨, 개그맨은 내 꿈이었어. 왜 안 시켜주는 거야? 꿈의 실현!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그 여기까지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앞으로 경영하실 분들에게 역대 개그맨 선배들께서 조언을 해주신답니다. 개그의 공법은 이런 것이다. 네. 자 그 조언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개그 코너 하나를 만드는데 캐스팅을 발표하겠습니다. 개그맨이냐? 이 개그 공법의 비밀을 알아야 개그맨이지. 개그 공법의 비밀이라고요? 됐어. 자, 우리한테요 그 비밀 가르쳐 주세요. 놀고 있네. 그걸 하려면 일단 난쟁이가 되어야 된다니까. 뭐? 난쟁이? 진짜 작아졌잖아. 개그 공법의 비밀을 알아내기 전엔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없어. 그 비밀을 인디아나 존스가 안되나 모른대나. 어떡하지? 야야! 저기 있는 거 저거 인디아나 존스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까? 야! 저기 있다! 하필 다리 끌을 때 들어올 게 뭐야 이거? 인디아나 존스! 우와! 니들도 개그 공법의 비밀 알라고 왔구나! 그건 나도 잘 모르고 영화 마스크 속에 있댄다! 다리가 끊어진다! 어서 가! 다리가 끊어진다고?
저게 그 마스크인가 봐. 에이! 얘가 이렇게! 저걸 잡아야 돼! 어우! 자라는 뚱땡이한테 내가 봐. 어서. 어, 야, 저거 백지연 아니야? 맞아. 근데 저 돼지 같은 백지연한테 무슨 개그 공포의 비밀이 있을까? 그래 맞아. 그 개그 공법의 비밀은 피와 땀이 어우러지는 노력 그 자체였어. 그래,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야. 파이팅! 아 정말 네. 맞습니다. 개그 공법은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디어 네. 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런 자세가 바로 개그 그렇습니다. 공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팀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양공업전문대 대학생 정신재 군입니다. 정치에 오리지 않게 아기 보는 세 명의 남자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광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세계적인 가수! 흑인 가수! 루이 암스트롱!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baby! I go there!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기가 하는 말. 아저씨 재미없어 그냥 집에 가. 두 번째 스테이지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가수 세계적인 랩 가수 DJ 뚱 오오오오 아, DJ 뚱 DJ 뚱 DJ 뚱 에오 뚱뚱뚱뚱뚱 어 끝놓이자 시끄러 집에 와 좀 내자 하얘졌으면 빈대 들려 붙여먹어! 세 번째 스테이지! 로봇캅이 아기를 돌보는 광경을 보시겠습니다. 어이구 로봇캅. 아기가 울음. 치쿠. 아기가 울음. 첫 번째 이유. 배가 고파서. 우유. 애가 우는 두 번째 이유 배설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애기 엉덩이 짓무르면 참을 수 없다 베이비 파우더 고춧가루 세 명의 남자가 애기를 돌보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역시 남자가 애기 돌보기라 힘든 일이죠 오늘의 얘기는 끝!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1번 백제예술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소현주 박지영 양입니다. 뭐가 이렇게 좋은 건지 우리를 아주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입니다. 딱 좋아.
안녕하세요. 1995년 을해년이 밝았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인 옴쪽 술을 주실 진정하시고요. 네, 을해년 새해 새로이 시행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투명제, 10분의 오늘 토지 신명제, 단발령 실시. 그거는 가보공제도 있었던 거잖아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 가지 실시되는 것 중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를 손꼽을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을 가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여기는 달리는 쩌들아. 아, 신문지 발지? 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쓰레기를 몰래 버려? 이런 인간 쓰레기들은 확 쓸어가지고 난지도에 갖다 버려버려야 돼. 다음 정차역은 난지도, 난지도 여기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일까요? 레디앤스 앤 주어나만? 땡큐. 기다려야죠. 어머, 아줌마! 쇼핑백 두고 가시네요. 뭐 쇼핑백 제 거 아닌데요? 뭐 무슨 소리세요? 아줌마 거 맞아요. 쇼핑백 제 거 아니에요! 어, 아줌마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핑백에 휴지를 넣어가지고 전철 안에 몰래 버리시려고요. 아니, 아직도 이런 멋쩍한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요? 나 참 열받네! 네, 새해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딱 좋아! 자, 1995년을 빛낼 스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상 인터뷰! 안녕하세요, 조혜린 씨. 새해 바라시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새해도 빛 가슴을 안고 열심히 웃겨야잖아. 난 바빴을까 이게. 네, 어디 가세요? 군대 갔잖아. 자임표, 이정재, 이휘재 스타들은 모두 군대 갔잖아. 그래서 나도 갔잖아. 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딱 좋아. 조각경 씨와의 인터뷰. 안녕하세요, 조각경 씨. 저 홍서범 씨와 결혼하셔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셨는데요. 첫 키스 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새콤하게, 달콤하게.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셨는데요. 결혼한 뒤에 느낌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알 수 없는 내 마음. 알 수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인지 해놨어도. 특종입니다! 조각경 씨와 홍서범 씨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농담입니다! 이런 일 또한 없어야겠죠? 딱 좋아! 네, 자, 밝아오는 1995년 을해년 새해도 활기차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딱 좋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참가팀! 참가번호 12번, 광주의전의 제작부인 김종혁, 서동민, 이행욱, 세 사람이 꾸미는 개그, 세 사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아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영화를 몇 번이나 보십니까? 전 200번 봅니다. 넌? 한 편. 넌? 안 봐.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영화 시사회에 간 적이 있는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들은 갑자기 발딱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의아해하며 물었죠. 야, 왜? 본 영화잖아.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사자가 나와서 으앙! 이렇게 시작하는 영화잖아. 무시하고 있어. 가자. 그래. 네, 여러분들 중엔 이렇게 무식한 친구들은 없겠죠. 이제 우리 신세대들도 영화를 보는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김청기 감독의 오래매. 자, 필름 돌아갑니다. 차르르르르르르르르. 형, 응? 우리 기술로 만든 우레메 맞아? 그럼 당연하지. 엔진을 봐. Made in Japan? 형, 응? 그럼 이 우주복은? 아, 옷. 옷은 코리아가 잘 만들지. 한번 볼래? 어? 홍콩! 아이 참! 형! 응? 그럼 우리 것은 뭐야? 오! 조종사! 끼익! 건너 빡가야로! 네,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젊은이들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덤 앤 덤!
빌람 돌아갑니다. 자. 야, 타 추워 빨리. 어. 출발. 레프트가 어우 쌀 것 같아. 라이트. 안 되니까 조금만 참아. 다 하이. 다 왔다. 내리자. 잠깐. 여러분들은 여기서 쉬이가 얼어서 붙었다고 생각하시죠? 자, 그럼 그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범인은 바로 이 울릉도 호박엿이었군요. 역시 우리 엿은 쫀득쫀득해. 아주 퇴폐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가득 찼다고 말하는 기성세대들의 그런 사고방식은 이젠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것으로 12팀 결선 무대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네. 서현선 씨는 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12팀 모두 다 보고 나니까요. 네. 정말 고민이 되는 게 한 가지 생겼어요. 뭐가요? 이 12팀 모든 팀들이요. 네. 실력이면 실력,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이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 정말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런 고민은 심사위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 제가 너무 우리는, 열심히 본 것 같아요. 그럼요. 하여튼 보신 거는 잘했어요. 자, 그럼요. 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시는 동안 네. 신나는 음악을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분들 노래 모르면 안 된다고 그러죠. 네?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 네. DJ 떡 슈퍼맨의 비애입니다. 가슴 졸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그 참 애썼던 그 평가 또 평가받았던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시간이죠. 네, 서선 씨 이 네. 시간을 위해서 네. 이 순간을 위해서 참가자 전원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네, 정말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동상 두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동상 두 팀에게는요 30만 원의 장학금과 트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네. 95 KBS 대학 개그제 동상. 네, 이제 뽑아요? 아까 뽑지. 자, 두 팀입니다. 네. 참가번호 1번 홍석천, 참가번호 8번 유은주. 네, 동상 두 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동상. 네. 자, 시상위는요 선배 코미디언이신 이상해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하나 한 번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번호 8번 유은주 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은상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은상. 네. 자, 은상 수상자에게는요 트로피와 7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은상. 은상. 뚜껑 열어주세요. 은상. 참가번호
2번 김숙 이상숙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네, 여자분들 두 분이 네, 울고 있습니다. 떨리셨을 거. 자, 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울고 있습니다. 네. 자, 시상에는요 코미디 전문가이신 김경태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은상.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기뻐하는 얼굴입니다. 네, 이제 금상 네. 발표를 해야 되죠. 떨리네요. 네. 이번에는 금상입니다. 네. 100만 원의 장학금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자, 오늘 95 대학 개그제 금상 장갑번호 3번 이영주 축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꽃다발을 들고 나오시네요. 어디서 받았죠? 꽃다발 하나를 돌리는 줄 알겠어요? 네. 아, 이거 들어보세요. 자, 금상 시상은요 네. 중앙대 연극영화과 교수님이신 양광란 네.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에서 네. 트로피 받으시고요. 네. 장학금. 네, 굉장히 네. 다채로운 개그를 선보였던 네. 네. 참가번호 3번이었습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양광란 교수님께서 축하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상이 남아있죠. 네, 동상, 은상, 금상 이제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대상이 네. 남았습니다. 네. 대상은 굉장합니다. 네, 굉장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굉장했지만 네. 네. 트로피와 네. 장학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대상 시상은요 네. KBS TV 본부장님이신 안국정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대상 장가번호 5번 홍성수 축하드립니다. 박중훈이라고 일명 말씀하셨었죠? 네. 자, 이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이쪽,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살찐 네. 박중훈 씨 닮으셨는데요. 아유, 아주 오늘 기분 좋으세요. 선배 개그맨 여러분이 꽃다발을 들고 오시고 친구들이 또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아유, 네. 자, 꽃다발. 아이고, 네. 꽃다발에 치여 아주 꽃다발에 묻혔습니다. 네. 아유, 가운데로 좀 오세요. 자, 이쪽으로 네. 자리하십시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평상시 좋아한 개그맨은 누구였습니까? 뭐 제가 있다 해서 제 얘기하지 말고요. 저기 별로 없었는데 서세원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저는요. 아 서세원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대상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요 예선전 거치면서 굉장히 네. 쟁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전 대상까지는 사실 안 바랬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상을 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KBS가 질 높은 코미디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했던 참신하고 신선한 웃음의 제주꾼을 찾았던 95 KBS 대학 개그제 네.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돼지해인 올 한 해 동안요 보다 건전한 웃음을 만든다는 취지 아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신한 웃음을 보내드리겠다는 네. 우리 젊은 개그맨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아주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